예,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사실 저라고 요즘 사는데 큰 재미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저희들끼리 웃으면서 소소한 재미 찾으면 결국 그것들이 합치면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오전에 학교에 윗분한테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좀 우울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일부러 더 웃고 다닙니다. 자, 항상 진중한 표정으로 아주 그 부리부리한 눈빛 이걸 또딱 하시다가 제가 뭐라고 농담 한번 딱 던지면 아주 그냥 선량한 미소로 화답해 주시는 분 나와 계십니다.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매니저님 웃는 모습이 더 좋은데 많은 애청자들은 또 전문적인 약간 이렇게 뭐딱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주로 어떤 표정을 많이 지으십니까? 많이 웃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근엄하신 표정이세요? 평소에는 뭐 많이 웃기도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랬군요. 표정은 네. 네. 진중하게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컨셉이셨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그러면 중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FOMC를 앞두고 경계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1.25% 좀 빠졌고 코스피는 1.25% 빠졌고 네. 코스닥은 0.28%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중국 증시도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2% 하락한 3,498.54포인트, 심천은 0.06% 상승한 2,393.6포인트, 항셍은 0.51% 감소한 24,971.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에서 오늘 국내 주가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에 대한 여러 종합 주가 지수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내 증시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FOMC 앞둔 이 상황이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네.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번 FOMC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사실 테이퍼링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실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이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사실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과 그다음에 FOMC 성명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좀더 올라갈지, 계속적으로 이제 하반기 갈수록 그뭐 공급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더 커질지 이런 부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영 속에서 지수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관망세 섞인 거와 함께 마이너스로 소폭 내려간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중국 증시의 흐름도 이런 비슷한 기조 속에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슈들이 더 섞여 있나요? 뭐 다른 이슈들도 있었고 사실 FOMC 관망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 중국이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는 네. 분위기거든요. 어제도 한 70명대, 네. 그제도 70명대, 예. 오늘은 이제 109명 정도 야. 이제 발생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사실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지역을 보면은 11개 지역이 어제 그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11개에서요? 11개 지역이 나왔는데 오늘 14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랑 다르게 위드 코로나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도시 봉쇄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 그러네요. 나왔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11월 들어서 지금 약간 회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투심에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얘기들도 또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차이나 네. 텔레콤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미국에서 신규 사업 금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철강 쪽 관련된 기업들도 규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 철강 쪽도요? 네, 그러면서 그 중국계 기업이 이제 미국 산업과 관련해서 네. 반독점법 관련된 부분들이 좀 규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아, 관리감도 규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악재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아니, 계속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이제 오늘 이제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네.
사실 잘 나왔거든요. 전월이 53.4에서 지금 53.8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확정 국면이라고 잘 나왔음에도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좀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 세계적인 경제가 그래도 이런 긴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뭔가 좀 그래도 살아날 기미가 있으려면 중국이란 나라가 예전처럼 소비시장이 돼주거나 그럼 참 좋을 텐데 이거 뭐 코로나 악재에다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고 이게 단순히 중국 시장만의 악재라고 저는 안 읽혀져서 그게 더 아까 잠깐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들은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강세와 약세인 종목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전일자에도 그 미국의 온세미컨덕터라는 그 기업의 주가가 좀 좋으면서 네. 어제 웨이얼 반도체가 어제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오늘은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었고 오늘은 이제 화웅 반도체라는 종목이 한 4.05% 올랐고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부족 좀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이제 4위 정도 되는 네. 그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체가 어제 주가가 10% 이상 좋았는데 네. 이 부분 때문에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도 예. 3.62%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어제는 분위기는 좋았군요. 중국에서는. 네, 반도체가 최근에 좀 좋고 네. 어제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좋았는데 오늘은 좀 다시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약세도 있다고 했는데 약세는 어느 거였죠? 네, 어제 이제 그 강봉 리튬이라고 예. 하는 종목이 이제 테슬라랑 뭐 수산화 리튬 계약 건이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좋았었는데 네.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오늘 한 5.37% 하락했고요. 호재 이후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뭐 특별한 악재가 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네. 오늘은 이제 또 악재가 하나 나왔는데 닝더스다이 네. 우리가 이제 CATL이라고 하는 그 예, 회사와 예. 그 캐나다의 밀레니얼 리튬이라는 회사 인수권을 두고 네. 조금 격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악재가 나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처음에 강봉 리튬이 뭐 가격을 제시했는데 네. 뭐 CATL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네. 다시 강봉 리튬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평가 논란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었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좋았던 융기 실리콘 자재가 네. 오늘 8.98% 빠졌습니다. 아니, 융기 실리콘은 또 뭐 악재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오늘 악재가 네.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대주주와 그 공모 펀드 쪽에 있는 지분들이 좀 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재생 좀 악재가 있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종목별로 투자를 할지 우리가 뭐 그러면 종목이 어디가 좋을지 이런 네. 것도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이게 8.98% 정도 빠졌는데 네. 뭐 차이나 이제 신재생 ETF 이런 것들은 예. 클린 에너지 ETF 이런 거는 오늘 3%대 정도 빠졌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ETF로 좀 대응하는 것도 조금 편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너무 높으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도 진짜 방법이긴 하겠네요. 저도 원래 ETF 비중이 꼭 있었었는데 요즘은 3% 이거 진행하면서 개별 네. 종목 사는 재미에 톡톡이 빠져가지고 ETF 비중이 좀 줄었는데 제가 요즘 같을 때 혼조세일 때 ETF 생각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로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 시장의 세부적인 뉴스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거 뭐 오늘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발기 위해서 네. 그 석탄 가격 안정화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중국 당국이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그 석탄 가격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을 직접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네. 실제 지난 한 10월 19일부터 최근까지 그 석탄 가격이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석탄 가격 자체가 4배, 5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올 초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 정부에서 이런 가격들을 굉장히 많이 누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내몽고 자치구에 있는 석탄 기업들 쪽에서 그 뭐 5,500 킬로칼로리의 그 동력탄의 그 가격을 뭐 톤당 1,000위안 정도로 뭐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좀 특이한 뉴스였는데 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석탄 화학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레거시 산업 자체는 네. 사실 주식 시장에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섹터는 아니다. 아닌데요. 섹터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쨌든 시클리컬 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보지 않은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아니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이제 3프로 진행하면서 우리 금융 분야의 좀 절정 고수들 아니면 은퇴하신 절정 고수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 꼭 네.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석탄도 다 신재생 에너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이렇게 석탄 가격 오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랑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 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뭐 석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지금 좋은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황당하죠.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에너지의 전력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네. 또 계속적으로 이제 비용이 투입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가격 자체가 또 경쟁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석탄 산업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석탄을 뭐 이렇게 최고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석탄 화학 사업인 산업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이 구조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예,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장표를 한번 PPT를 네.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저희 당사의 권영빈 선임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중국은 이제 세계 3위 규모의 석탄 자원을 토대로 CTO 공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게 뭐 CTO라고 하면은 Coal to Olefin. 그래서 석탄을 채굴해서 올레핀 계열의 네. 그 제품을 만드는 건데 원재료를 만드는 건데요. 예. 우리가 뭐 석유화학 혹은 뭐 석탄 화학 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게 에틸렌이거든요. 예. 그 에틸렌이랑 프로필렌을 만드는 거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과정은 이제 그 석탄을 채굴하고 예. 그거를 이제 가열을 하면서 합성 가스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합성 가스에서 메탄올을 전환하고 네. 그 메탄올을 가지고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추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열 과정에서 대량의 연료탄이나 물을 투입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고탄소 배출 사업이고요. 실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가 NCC나 EC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뭐 NCC 대비해가지고 실제 NCC나 ECC나 11% 정도 탄소 배출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 그 CTO 산업은 71% 정도 배출이 되죠. 굉장히 높은 탄소 네. 배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아. 네,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제한이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증설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에틸렌 프로필을 만들어내고 이제 합성수지 합성 원료를 이제 만들어내고 전방 산업의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같은 얘기로 CTO 사업은 올레핀만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올레핀 계열이 에틸렌과 프로필렌이다. 야, 사람들이 모르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마치 석유에서 추출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석유에서도 추출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건 오해가 아니었구나. 네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은 이제 석유화학 산업 네.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그 올레핀이나 프로필렌은 석유에서 추출을 하는데 이게 나프타 뭐 크래킹 센터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원유를 통해 가지고 나프타를 추출해서 그 나프타를 분해해가지고 그 올레핀 계열을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틸렌과 프로필렌, 뭐 부타디엔 뭐 이런 계열이 이제 나오는데 CTO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틸렌과 프로필렌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뭐 NCC는 그 외 다른 다양한 다른 제품들이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ECC는 이제 에탄인데요. 에탄. 예, 네. 에탄 이제 천연가스로 에탄올을 추출하고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올레핀 계열의 공정을 뽑아내는 네, 네.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 중국의 에탄올 생산 공정별 시장 점유율이 나오잖아요. 네. NCC랑 ECC가 사실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TO는 18% 네.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가 수익을 생각해 보면 네. 당연히 NCC는 이제 원유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마진이 떨어지게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러면 CTO의 이익은 더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석탄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CTO 자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얘네들도 마진이 떨어지는 구조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석탄이 올라가 석탄 기업들은 좋지만 네. 뭐 이런 CTO 하는 기업들은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런 CTO 기업 자체는 뭐 석탄 그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탄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위주로 또 가지면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유가가 뭐 하방 거의 80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1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CTO의 경쟁력이 사실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부가 석탄 가격, 즉 동력탄 가격들을 많이 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렇죠.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뭐 마진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CTO로 이런 기본적인 물질을 생산하는 게 세계 규모가 큰 나라 중에 하나인가요? 아무래도 중국은 석탄 보유가 한 3위 정도 되니까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대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CTO를 버릴 수는 없는데 뭐 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키우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아무래도 뭐 M&A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몰릴 수 있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장표 한번 보시면 네. 비용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 이 CTO 공정의 비용 중에 좀 특이하게 이제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감가상각비가 위에 거의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위에 거 좀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위에 거 이제 파란색이 감가상각비가 좀 높은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석탄에서 그 가스화를 하고 그 가스화에서 메탄올 전환하고 네. 이제 올레핀 계열을 생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공정이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 공정 대비해서 다른 산업 대비해서 좀 감가상각비가 좀 높다라는 정도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네. 실제 이제 닝샤 바오펑 에너지 관련된 장표 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네. 특히 중국의 P 소비량이나 이제 수입량 예측치 오른쪽 표에 보시면 네. 실제 뭐 3,860만 톤에서 5,890만 톤으로 그 연간 한 8.8% 이제 증가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도 1,853만 톤에서 2,588톤으로 연간 한 6.9%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소비는 확대된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로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닝샤바오펑 에너지가 좀 괜찮고요. 뭐 자체 탄광을 이제 보유했기 때문에 석탄 가격의 이제 변동에도 네. 그나마 좀 선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이 기업 자체 우리 레거시 기업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이런 기업을 통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기업 기존에 있는 기업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기업은 지금 뭐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또 생산을 해서 그걸 통해서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또 생산하는 그런 공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재생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있고요. 참고로 이제 석유화학 기업인 뭐 시노팩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뭐 그런 회사들도 뭐 수소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다 석탄과 수소와 이게 다 맞물리는지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좀 알게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이제 오늘 제대로 배웠어요. 저도 네. 이런 거구나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 석유화학 부분도 아직까지는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 주가를 보면은 네. 이제 뭐 석유화학 중 우리나라 뭐 롯데케미칼이나 네.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중국의 영향도 있고요. 이미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데 네. 결국에는 뭐 시클리컬 업종이다 보니까 네. 언제든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뭐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미국 주식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어제 미국은 이제 테슬라의 힘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다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8% 올랐잖아요. 네. 오늘 좀 빠졌고요. 네. 오늘은
화이자 힘으로 올랐다. 오늘은 화이자. 네네,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주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다우는 0.39% 상승한 36,052.63포인트, 나스닥은 0.34% 상승한 15,649.6포인트, S&P500은 0.37% 상승한 4,630.6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자가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뭐 약간 견인을 했을까요? 뭐 등치도 큰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죠. 화이자가 사실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4.15% 사실 아,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무거운 조식이니까. 예. 네, 근데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화이자 영향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제 모더나가 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모더나가 뭐 화이자 영향으로 3.4%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제도 노바백스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어제 노바백스가 인도네시아 첫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어제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3.25% 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 그 인도네시아 승인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뭐 EU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추가 승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그 노바백스 백신은 뭐 이제 단백질 제조합 단백질 계열 뭐 이런 계열이고, 우리가 화이자는 mRNA 계열이고 네. 얀센은 벡터 계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동이나 이런 것도 용이하고요. 네. 뭐 온도가 뭐 상온에서 운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 백신을 많이 맞지 못한 뭐 신흥국에 좀 많이 보급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자, 전반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살펴봤고, 또 미국 주식에서 조금 우리가 깊이 살펴볼 내용들 아니면 증시에 변화줄 내용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오늘은 사실은 종목들이 워낙 많이 이제 뭐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종목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네. 오늘 20% 정도 올랐거든요. 뭔 일이 있었나요? 그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네. 예, 2022년에 매출이 한 30% 정도를 라고 하고 네. 기존에는 한 13% 정도의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그거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3분기 매출 증가율도 20%로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페이스북, 우리가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이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실적 얘기를 해드리면서 올해 메타 관련해가지고 100억 정도, 100억 달러 정도를 그 가상현실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수혜가 사실 아리스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0% 상승했습니다. 뭐 비슷한 종목 혹은 이제 우리가 페어드 트레이딩 하는 종목으로는 뭐 시스코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시스코 시스템도 오늘 한 2% 오르긴 했는데요. 최근에 두 종목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시스코는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 예. 아리스타는 좀 올라가는 부분, 아. 네,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야 이렇게까지 그렇죠. 차이가 나.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메타 관련된 종목들은 예.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한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 3% 정도 빠지는 부분들이었고요. 예. 앨런 머스크가 그 허츠 관련해가지고 예. 그 10만 대 차량 공급 계약 아직 뭐 계약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약서 사인 안 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서 한 3% 차익 매물들 좀 출현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허츠 관련해서는 허츠에서 오늘 장중에 시작하고 나서 한 38% 정도까지 올랐어요. 야. 네. 오르다가 이제 테슬라 네. 앨런 머스크가 얘기 나오면서 한 2%대로 마감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쭉 올랐다 쭉 빠졌네요. 네, 쭉 올랐다 빠졌는데 어쨌든 머스크 발언에도 어쨌든 테슬라로부터 차량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뭐 한 2%로 지금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금융 전문가분들은 아니 허츠라는 렌트카 회사가 네. 그냥 렌트카로 사용할 여러 차종 중에 전기차나 10만 대로 구매한 게 네. 한 번에 거의 뭐 35%까지 급등할 호재로 파악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다양한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네.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중고차 가격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허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테슬라를 새로 사면 되는 거고, 테슬라는 중고차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으니까. 맞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죠. 예. 그런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로봇 택시 관련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 이해가 되네요. 예. 오늘 또 특이한 게 에이비스 버짓이라고는 회사가 있거든요. 저는 이건 모르는 회사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회사이긴 한데 렌트나 공유 업체 거의 비슷한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허치랑. 근데 108% 올랐습니다. 108%요? 네네, 108% 올랐는데 장중 208%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참. 이런 이제 그 뭐 렌트카 공유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어제 러셀 지수도 한 3% 오르고 오늘 0.몇% 올랐거든요. 이런 그 투기적인 세력들이 지금 약간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밈 주식 관련된 것도 많이 오르고 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이 달러당 예상치가 4달러였는데 지금 10.74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좋았고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그 부분도 같이 반영됐고요. 어제 이제 공매도 청산까지 겹치면서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108%로 좀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런 형태로 또 변화가 있었었군요. 야, 저는 간만에 듣네요. 뭐 300%까지 올라가고 하는 얘기들. 네. 아, 흥미진진했었네요. 예. 네. 자, 그다음에 미국 관련한 또 다른 소식들은요. 지금 어제 또 에스티로더가 좀 특이하게 나온 게 있는데요. 네. 4.14% 상승했는데 네. 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가이던스보다는 굉장히 낮게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나왔거든요. 네. 사실 가이던스가 조금 낮춰지면 주가는 요즘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네. 얘네들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뭐 이제 그 CEO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네 회사는 명품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뭐 그 가격을 이런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올랐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기업 내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좀 관심을 가져볼 만은 하고요. 제가 이제 9월 달에 보긴 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가격 결정력을 가지면서 마진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알코아라든가 AMD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타벅스 이런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비용에다가 전가를 할 수 있는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 EBIT 그러니까 이자랑 세금 차감전 이익 같은 경우도 2019년 수준 이상을 상회하고 2022년에도 최소 1%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MS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주가가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런 MS 기업들을 보면은 최근에 클라우드 매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존에 있던 클라우드의 MS를 좀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클라우드 매출 기준을 보면은 MS가 제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매출 성장률로 보면은 구글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러니까 이런 기업들 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도 순간적으로 그 소소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오늘 그것도 참 재밌었고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그 기업들이 어떤 변화 속에 있었는지 오늘 하여튼 또 많은 거 배웠습니다. 특히 석탄, 오늘 제대로 석탄 화학 산업이라고 해야죠. 네.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유, 오늘 한 주도 좀 오늘 한 주래네. 오늘 하루도 좀 바쁘셨죠? 네. 예, 요즘 다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건강 꼭 챙기시고요. 네. 금강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